국책 싱크탱크의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석 달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KDI는 경제 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표현도 지난 4월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서 지난 5월에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강도를 높였고 이번에는 경기 부진의 지속을 언급했습니다. 4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0.7%로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KDI는 이를 두고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면 생산 증가가 추세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산업 생산 흐름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